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단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계단에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 단 높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계단의 이제 모양, 어떤 계단이 이제 있는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평이 딱 들어가는, 이렇게. 반. 이게 모눈종이가 좋은 게요. 여기 딱, 이렇게 반에 딱 그리기 딱 좋아요. 딱.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405잖아요. 3칸 정도 그러면 되죠. 3칸도 더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표시, 업, 다운. 뭐 표시합니다. 좀 키웁니다. 아, 그래도 소장님, 이제, 하, 좀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오픈. 오픈 계단 좀 하면 안 될까? 아, 좀, 이게 너무 막 럭셔리한 거 말고. 그래도 여기다 빨래도 던지고 좀. 우리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 계단. 계단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6개. 딱 16개. 15개, 16개. 16개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 다운.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이 화장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 화장실 진, 이, 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10편을 제가 쳤습니다. 한 시간 하고 쫙 찍어버리거든. 죄송합니다. 계단입니다. 계단. 2730에 1820. 요런 계단. 아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일자형 계단 많이 씁니다. 또 일자형 계단을 쫙 쓰는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세.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열네, 열다섯. 요건 뭐예요? 여기다 이제 책장을 놓쳐 또. 요 장치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730에 910. 아니면 뭐 1m. 1000. 조금 튀어나와. 요 계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가운데, 업, 다운. 이렇게. 요 계단, 일자형 계단. 그래서, 이런 계단도 있겠죠. 아무래도 답을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다운인데, 요렇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그 도면 레이아웃이 2층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이 방향을 해서 그럼 여기에 딱 3640에 뭐 910 뭐 이런 계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갈 거냐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피는 거죠. 피해서 뭐 이리로 가는 거. 이러면 참이 더하니까 공간 활용도 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공간 활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안 써요. 많이 안 쓰는데. 어쨌든 요런 계단도 있죠. 뭐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다 끝나요. 요 계단 많이 씁니다. 요 계단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단 요 이제 1번, 2번, 3번 요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럼 좋다. 이게 위험하지 않냐? 난 참여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참여해서 뭔가를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820에 2730이 되는 거죠. 뭐 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개. 16단. 여기 복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길죠. 공간이 많이 찾아먹기 때문에 이 화장실 여기 아깝잖아요. 자꾸 그리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게 나무 짜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걸어버리고, 이렇게 걸면, 제작하기가, 나무로, 이제, 계단 제작하기가 편한데, 이게, 도는 게, 콘크리트도 그렇지만, 목조도 똑같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으로 짠다 그래요. 삼각형 박스를 짜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잖아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목수분들은 좀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공간 활용도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일본의 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간단하죠. 여기 어느 정도 이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밖을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랜딩이 쉬는 공간이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안전산도 있는 게 좋은데 우리는 공간이 아깝습니다. 티피컬하게 컴팩트하게 가성비 극대화 뭐 18평의 뭐 거실 주방 그다음에 계단 뭐 이런 거 넣어야 되잖아. 심지어는 손님 그 부모님 오실 때 작은 방이라도 하나 넣으면 좋잖아요. 18평에. 그러면 요런 계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아보니 요런 계단 전 요런 계단을 살거든요. 근데 이 계단이나 이 계단이나 별 느낌에 뭐 이거 쳐다보는 일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이 구멍 뚫려 있는 게 별로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뭐 계단을 뭐 보고 이런 게 처음에는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내려가기 바쁘지 뭐 여기서 뭐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 차라리 아예 키우든지 이렇게 참을 넓게 해서 그냥 휴게실처럼 아예 한 평을 주든지 참을 이게 반평보다는 차라리 뭐 그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요거 한평 계단 우리가 한평 화장실 제가 좋아하듯이 한평 계단 뭐 종류가 이 정도지 뭐 그게 거대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라운드로 뭐 계단 하든지 뭐할수 있겠죠?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벌써 3640에 2730이잖아요. 뭐 이게 럭셔리 딱 와서 오픈하고 나머지도 다 심고 뭐 그럴 수 있죠.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창문을 하면 되니까 뭐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책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에 넣어 이쪽에 뭐 책장을 넣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책장을 넣어서 책장 공간을 쓰든지 뭐 그렇게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책장입니다. 복도에서 이제 책을 꽂는 뭐 계단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창을 내고 뭐 아니면 위아래 다 하든지 이렇게 하고 뭐창 사이즈가 뭐 여기다 600딱 쓰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600, 800끝뭐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뭐 이게 뭐 계단이 뭐 너무 쉽습니다. 이게 뭐 계단 그리기가 평면도가 너무 쉽죠. 요 세 개만 쓰세요. 뭐 다양한 계단이 있긴 한데 모양이 있긴 한데 굳이 뭐그 단독의 아름다움 뭐 디자인하기에는 계단이 좋지 않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반대합니다. 그 공간 활용도 좀 떨어지고 그 계단이 오픈형 계단으로 해서 뭐그 이제 냇난방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이제 뜨거운 공기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여기다 문을 달기도 하거든요. 문을 달아서 뜨거운 공기가 못 올라가게,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다락에 이제 찬 공기가 자꾸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다락에 찬 공기가 꽤 있어요. 왜냐면 다락은 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업이잖아요. 업인데, 여기 내려오는 계단, 여기다가 이제 문을 설쳤잖아요. 포켓. 여기 벽이라 그러면 넣어버리잖아요. 넣어버리면 이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면 아니면 다락에다 여기다 문을 포켓으로 아니면 이렇게 열고 들어가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문 달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형 계단은 뭐문 달기가 없고 에너지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컴팩트한 계단을 하시고 문을 설치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는 이런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이 노하우라는 게 사실 이게 답니다. 계단이 이게 다예요. 뭐
어렵지 않죠. 제가 여기서 이제 요술을 부리는 건데, 요술도 아니잖아요. 소장님 저한테 자꾸 뭐 매직, 뭐 요술 좀 부려주세요. 작은 집에 효율적인 집으로 이제, 어? 뭐, 그러고 이제, 좋아. 설계는 했어. 요술 부리셔서 평당공사비 뭐 300이 안 될까요? 400이 안 될까요? 마술 안 될까요? 저는 마술가가 아닙니다. 저는 시공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컴팩트한 설계와 컴팩트한 재료와 경제적인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시공사 몫인 거고요. 어쨌든 제 역할은 이제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설계 계단. 오늘은 즐거움 계단, 한평 계단 네, 종류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평 반이 되는 거죠. 요것도 0.75 정도 되네요. 0.75 정도 되는 이제 뭐 좋잖아요. 어우, 훌륭합니다. 0.75 한평. 한평 내에 한평 정도 아니면 요 정도 할애를 하신다면 1.5평 정도 뭐 1.5평 아, 뭐 필요 없는데 그냥 요 정도 하시면 훌륭합니다. 오늘은 계단에 대해서 한평 계단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